지금 일하고 있죠. 네. 그럼 요 일은 언제쯤 끝납니까? 제가 공장이 생기면 끝납니다. 공장이 생기면? 이게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사업장을 새로 내려고 좀 봄이나 좀 내볼까 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좀 주위에서 좀 일이 좀 생길 것 같고 해서 지금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자기한테 그 일을 좀 도와주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게 예. 아 이거 참 저번에 윤회 예 무아 참나 예 나는 누구인가 그 제하에 이제 동영상 한번 그러니까 그렸죠. 예 그때 저도 그때 질문을 드렸던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윤회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내가 아예 없다가 무아 돼버리니까 이게 없다 무아 무아론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데 이제 그런 느낌 자체가 이것 자체도 무화가 돼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들어맞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온으로 인한 그 인식하는 내가 아니고 자아라는 그 인식하는 내가 아닌 그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뭔가 그거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불성이라고 불성. 예 말씀하신 불성. 그게 제가 느끼는 그게 지금 불성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불성은 영원한 것이다. 예 근데 물들지도 않고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존재. 그게 진나로 참나라고 표현했죠. 불성. 참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스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많은 의문이 풀렸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아와 이제 진아.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이 참나, 진아라고 하는 것과 또 무아, 내가 없다. 이 몸은 공하다.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공하다 했을 때이 무아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무아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공부할 때이 화두를 질 때도 공관을 진다, 또는 무자 화두를 진다 할때 물론 세밀하게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 공을 관한다 하는 관법을 지거나 화두를 질때 무자 조주 무자 화두를 질 때에 느끼는 이텅빈 아무것도 없고 공한 그런 이두 가지 이제 이 요소를 없는 것과 공하다는 것은 은밀하게 다른 건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제 무 안에 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 안에 이제 이 무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무유가 작용하는 것이 공 안인데, 우리가 말할 때 공을. 그래서 공 개념을 이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빗바사나에서 이제 공하다 할 때, 무아, 공, 이렇게 표현할 때, 공은 사실은 오온이 공하고 사대가 공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멸해서 없어지고, 우리 몸이 소멸되면, 죽으면, 사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지수화풍이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뭐, 바람으로 돌아가니까 흩어지면서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이 없어진다 무자가 아니죠, 그죠? 무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 공이라는 표현을 쓰니 공 비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오온이 공하다, 색수상행식 육체적인 것, 심지어 정신적인 식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세계가 이 몸이 죽으면
이제 이 몸뚱아리를 떠나버리니까 또 다른 세계단 말이죠. 또 다른 세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으로 판단하는 이 자체가 하나 까르마의 하나의 행상이니까. 왜냐하면 붓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몸뚱아리 붓다가 될 때까지는 예. 윤회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예. 그 까르마 덩어리. 다른 말로 말해서는 금은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금은소. 금은소가 흰소가 딱 돼버리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좀 해탈을 했을 때 흰소로 바뀌고 붓다가 됐을 때 이제 흰소를 넘어서서 영원한 참 진리를 깨달은 가장 위대한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공의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다 하고 내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이게 불승을 빼고는 참나를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참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참나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는 결국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는 또 양면에 붙어 있는 요소인데, 요거를 중간 학파와 유식 학파들이 이제 다투는 논쟁거리예요. 실은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이 공의 도리를 깨달아야 정말 참 부처님의 불도를 깨닫는 이제 기본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공부를 해보면 소승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제 이게 경계라는 것이 사실은 나누면 안 되는데, 그 암경을 바탕으로 한 남방 불교를 한때는 뭐 소승이라는 그런 비하로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이제 남방 불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시다. 소승이라는 표현은 될수 있어 소승 대승 표현 부르지 말고 남방 불교에서 암경을 기본으로 해서 윗바사나 이제 아나파나스 뭐 삿디 이제 호흡을 관하고 그리고 사렴처 37조도 품으로 해가지고 이 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이 이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내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상을 없애는 게 중요하니까, 집착 상. 그래야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이것이 거짓이다. 결국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 요거를 분명히 깨달아라 해서 부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비유해서 제 행은 무상하다 했다. 제 행은 무상하다. 이 우주 시방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일체는 존재하는 이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상들은 결국은 소멸되어서 없어져서 생명 있는 것은 죽어서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다. 결론 지어서 말해서. 모든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 생하면 멸하고 생성 소멸하는. 그건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가 영원하지 않고 참 이게 무상한 말 그대로 실상이 아닌 무상이다 말이지. 그런 무상한 존재를 알게 되면 또 마음마저도 참 인생 무상하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아서 뭐삶 자체를 살아갈 때도 가욕을 부린들 이고 지고 저승까지 이거 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승 갈 건다 지고 가지도 마는데 맹해를 얻은들 뭐 그것 또한 죽으면 이름만 남아서 인사 유명하고 호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해서 맹해를 존중하는 사람도 맹해를 죽을 수도 이름은 남긴다 하지만 그 이름마저도 무수한 세월이 지나면 또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책도 사라지고 이름 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이름 마저도 이제 사라진다면 수백 천년 억년 뭐 지다 버리면 뭐 누가 살았는지 누군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또어그 무상한 것을 무엇이 마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상함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죠? 겸손해지고 참 베풀면서 예.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욕심, 내가 최고인데 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사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인생 무상 할 때 그 상자는 좀 다르지만 항상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고, 예.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로 써가지고 이 상자는 존재를 의미하는 상자거든. 예. 존재. 영원한 존재는 없다. 부처님. 이런 지하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로병사하는 이 과정을 부처님이 관찰을 했잖아요. 그죠? 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사대문 밖을 몰래 밀행을 하면서 왜 태어나는지 또 늙는 모습을 또 보고, 사람은 결국 저렇게 결국 누구든지 다 늙고, 또 병든 자를 보고 병든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또 병이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병이 들기도 하고, 피할 수 없구나. 죽음도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생로병사를 관찰하고는 영원한 나는 없을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의 존재, 이것은 없을까? 이례적으로 그냥 태어났다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나 또한 그렇게 멸해진다면 얼마나 이 삶이 허무할까? 그런 고뇌를 하다가 진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영원한 진리, 이 참 나라고 하는 네. 이제 이게 나 자아를 찾아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 끝나버리는 게 삶이 아니다. 나 자아를 찾아서 이제 성문 밖을 야밤에 이제 넘어서 히말라야 산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아를 찾아서 그 수행선들이 수행하면서 진리를 찾고 자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허무하면서 자신도 당당하게 이제 그 부류에 섞여서 정리를 합니다. 하면서 이름이 있다는 몇몇 큰 스승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분을 또 이제 만나지만 결국 실망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보다 훨씬 생각이 낫고 세계가 낫거든. 그러니까 더 높은 세계를 향해서 이제 그네들 밑에서 배우는 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죠. 이럴 때 찾는 것이 참 나다 말이죠. 이게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무상함을 알았고 네. 공함을 이제 아는데 참나를, 근데 참나를 찾으려면 찾는 그 노력의 과정에서 사유하는, 이 관찰하는. 네. 그럼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진리 길을 어떻게 더듬어서 저 히말라야 산 봉우리를 가려면 길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길로 안 가면 뭐 험해서 제대로 못 가니까. 그래서 고진멸도.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사유하면서, 이 사성제라는 게 나와요. 고진멸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또 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비롯된,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생각부터 것인데, 이것이 집착하고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괴로움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없애야 결국은 도에 이르고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메라는 것을 이 번뇌와 괴로움을 근원적인 것을 없앨 수 있을까? 아, 소위 까르마를 없앨 수 있을까? 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관하는 방법 37조도 품의 첫 번째 네. 몸을 관하고 신 이 몸에 일어나는 이 몸이 4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을 네. 관하는 이 4대를 이제 관하는 게 나와요. 네. 지수 앞으로 가네요. 혈계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것을 다 면밀하게 살펴요. 이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신, 몸을 관하고 네 가지 신수 신법이라 해가지고 사렴트라 하는데 네 가지 생각으로서 머무는 곳을 관하는 방법이라 해서 첫 번째 37가지 중에서 네 가지 첫 번째 이걸 사렴트라 해요. 그 몸을 딱 관하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하고 느낌 우리가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느낌 이런 거. 추모 춥다, 너무 덥다, 와닿는 다양한 느낌들 온도의 느낌도 있지만 접촉의 느낌도 있고 네, 네. 네. 뭐 소리의 느낌도 있고 네. 향기의 느낌도 있고 뭐 다양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몸으로 그리고 네, 네. 그게 수거든 수 이것이 또한 있는 그대로 거기에 어떤 색깔을 먹이지 않고 예. 몸도 있는 그대로 관하고 느낌도 있는 그대로 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이것을 지켜보는 마음 뭐 지켜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 마음을 이제 또 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응무소주이 생기시면 머물러 없는 마음을 내라 했잖아요. 건강경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서 탁 있는 그대로 느낌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관하는 거예요. 예. 지수와 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탁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을 관하고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중도의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네. 그죠? 양극단은 이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죠? 고요하고 청정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참 고요히 흐르는 한결같은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을 관하는 거예요. 법, 진리. 그 내 마음이 온갖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일어나는 이것이 중도심이 되면 이제 진리, 불변하는 진리. 진리를 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아라고 했을 때 예. 제법은 무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법. 예.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라. 그런데 이 제법 무아가 실은 내가 없다라고 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4대가 공하고 5원이 공하고 이게 관해도 결국은 이게 인연법으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지, 이게 사실은. 예.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사대가 인연이 되고, 예. 지수와 봉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연기의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윤회에서, 예. 어떻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유식의 이론을 빌리자면, 아리아식이 장식이 돼가지고, 이 몸을 바꿔서, 사람 몸으로 육도 윤회 중에 사람 몸으로 바꿔서 이제 왔다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존재하는 나를 없다라고 무아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 그럼 이제 공하게 돌아가면 죽으면 공해진다 그런데 존재하는 이거를 내가 없고 내가 없는 것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상당히 난제예요 사실은 난제예요 이게 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 자체가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화두를 칠 때 무자 화두를 집으면 그냥 조주 무자 화두는
본래 계획의 불승이 부처님은 있다고, 만물은 있다고 했는데 조조화상은 왜 구자 무불승이라 했던가, 계획의 불승이 없다고 했던가 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거든. 근데 없다라고 했던가, 이렇게 없다라는, 이 없다라는 것, 이건 뭐 무슨 분석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없다, 그냥 왜 없다라고 했을까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이 돼요. 근데 없어진 상황이 되는 이 상태가 내 생각도 쉬어지고 내 몸도 인식되지 않고 그래 몰락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무심하게 딱 되면 진짜 공해진 느낌이 들거든. 공. 공을 진짜 관법을 지어 가지고 공을 일부러 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게 만나지는 게 느껴. 공을 관했을 때 하고 예. 무자 화두를 지었을 때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이게 없어지고 공해지는 걸 느껴. 아유, 참선을 해가지고 삼매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몸을 몰락 잊어져요. 뭐 관을 해서 있든 화두를 집중해서 있든 간에 어떻든 몸이 잊어진다고. 이게 삼매라는 것이 다른 차원이니까 몸뚱아리를 벗었나.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육안이 열리고 이제 이 몸뚱아리로 느끼고 안이 비서친으로 보고 듣고 향기와 맛과 촉각과 식으로서 분별하는 이 육근으로 보는 것을 육안이라 하는데 여섯 가지. 네. 이것으로 소위 이제 직관, 감촉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감각, 직관 뭐 이런 뛰어난 이제 하나의 직관력이 생긴다. 이럴 때 육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삼매들하고 네. 고요해지면서 내 몸뚱아리가 탁 잊어지면서 뭔가 이게 직감적으로 와닿는 게 이게 느낌들이 이제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는데 뛰어나고 듣는데 뛰어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뭐 듣고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의식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천안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귀신의 세계가 보이고 신들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장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육도를 윤회하는 이 육도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도 보이고 아기들도 보이고 아기 귀신 또 아수라 뭐 신장들 그리고 천상